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이라이프의 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그 매운 요리 드시고 싶을 때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일본에 여러분들 뭐야 맨날 매운 음식 드시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한 13년 4년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매운 게 이렇게 땡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마침 슈퍼에 가니까 슈퍼에 그 매운 청양고추가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요거는 뭔가 그 하얀 쌀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먹고 싶더라. 갑자기 그 충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요거 그냥 고추장 찍어서 먹는 것도 완전 그냥 죽잖아요. 청양고추니까. 그래서 조금 요거를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일본 된장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아오토가라시 미소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은 고추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요런 게 있나? 보통 일반적인 된장인데 그 청양고추 들어가면 된장 요런 거 있나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고 쭉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영상을 꾸며 놓으면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감각적으로 만든 요리니까요. 같이 함께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방으로 갈 텐데 주방으로 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만들고 적어도 석 달 후에나 먹을 수 있다는 그 밥도둑이라는 영상이 있잖아요. 쌀 누룩하고 청양고추하고 섞어가지고 제가 석 달 후에 먹는 거 그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8월 9일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석 달 후에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보신 분들,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 그 중간 점검을 한번 보여달라. 그 전에 만든 거 어떻게 됐냐 보여달라.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약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까 중간 점검 한번 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 요거는 적어도 석 달입니다. 적어도 석 달. 일단 제가 만든 거, 그때 만든 게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운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쪼잘대지 말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주방으로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거 8월 9일날 올린 영상 다 보셨죠? 거기에 등장하는 색깔이 조금 그때보단 조금 거무스름해진 것 같아요. 그쵸? 글쎄 그런가?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정확히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역시 색깔이 좀 검해졌죠. 그쵸? 조금씩 얘들이 가려가 되면서. 자,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저어줬거든요. 여러분들도 만드신 분들 계신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럼 요거를 좀만 제가 먹어볼게요. 간은요 진짜 맛있다. 근데 매워. 근데 요 쌀 누룩 있잖아요, 요게 아직 조금 씹자면 딱딱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만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물러져가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여러분 참으셔야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만든 지 석 달이 되면은 그때 일단 한번 다시 점검 겸 해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퇴장. 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요거 청양고추. 청양고추 한국은 더 조그맣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은 청양고추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일본도 그래도 종류가 몇 개 있는데 보통 이제 게키카라, 게키카라라 그러는 건 엄청 맵다 뭐 이런 뜻인데 보통 게키카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엄청 맵다 그런 건데 특별히 한국처럼 막 그렇게 청양고추라는 정확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있나? 그래서 한국처럼 매운 건 엄청 맵습니다. 진짜 게키카라. 근데 보세요, 슈퍼에서 사왔는데 빨간색. 아, 요 놈이 이게 진짜 매운 놈. 게키카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조금 매운 애들 파란색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섞어서 쓸게요. 저는 섞어서 굉장히 매운 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매운 거 두 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격이 한 봉지에 100엔 하더라고요. 100엔 써있죠. 자, 여러분 요게 씻었거든요. 씻어놓은 건데 요게 150g 정도 됩니다. 150g. 그래서 들어가는 게 요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뚝딱 일단 계량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백된장, 백된장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미림. 그리고 이따가 설탕도 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 잘랐어요. 그리고 냄비에 넣고서 미림. 자, 여러분 이렇게 살짝 끓이겠습니다. 약불내 가지고 어우 매워. 냄새가 매워. 약불내 가지고 한 3분 정도 끓였거든요. 자, 그러면 된장 미소를 넣겠습니다. 제가 계량을 해서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설탕 넣을게요. 설탕. 미림을 좀 더 넣을게요. 미림. 미림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들어갈 건 다 들어갔으니까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아, 아 매워. 어우 맵다. 어우 형, 아 말이 안 나와. 대신에 맛은 죽입니다. 죽여. 야, 요거 하얀 밥 위에다 올리면 그냥 자 완성. 요런 느낌.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은 진짜로 심플하게 밥에다가 먹고 싶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김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한국 참기름 들어간 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발라진 김, 이게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학사이, 배추 투게모노예요. 따뜻할 때 얼른 먹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야죠. 이게 아까 간을 본 것만 해도 엄청 맵더라고.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요것만. 근데 생각했던 거랑 좀 색깔이 좀 다른데, 요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물이 생기면서 색이 좀 검해질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어떤 영상에 또 등장할지 모르겠네.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매울 것 같은데. 아우, 아 매워. 아우, 맵다. 아우, 맛있다. 아우, 땀나. 야, 한 입 먹고 땀나네. 아, 매워. 아우, 매워.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아우, 매워. 아우, 맵다. 한 입 더. 여러분들 이럴 때 없어요? 하얀 밥 위에다가 그냥 심플하게 먹고 싶을 때. 오늘 딱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로. 밥만 딱, 이렇게 해서. 지쳤나, 내가?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구십니다.
요거 완전 밥둥이. 밥이 없어. 밥이 없어. 야 요거 진짜 어우 어 맵다. 야 진짜 맛있어. 여기서 봐. 김에다가 아우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어. 야 이거 김에다 싸 먹으니까 장난 아닌데 이거.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매워. 밥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야 오늘 아무도 없네. 야 이거 김이 장난 아닌데. 야 이거 김에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김 이거 그냥 일반적인 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야 이거에다가 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된장을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에다가. 야 진짜 전 이렇게 심플하게 먹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심플하게 밥 두 공기 뚝딱입니다 여러분. 뚝딱. 아, 아 매워. 아 매운데 자꾸 먹게 돼. 야 맛있다. 야 근데 먹다 보니까요 첫 입은 굉장히 매웠는데 점점 매운맛이 사라지네. 어 매워요 매워. 맵기 매운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잘 만들어서 그러나? 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요렇게 똑같이 한국에는 어떻게 먹나? 이 김이 또 아우 아 아 맵다. 아 확 올라. 야 역시 최강이네 이거 밥도둑. 어, 뭐 그냥 밥이 막 넘어가 막 넘어가. 진짜 이거는 저같이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오늘 만든 이 된장은 백된장으로 했는데 백된장 자체가 그 적된장보다는 좀 진하진 않지만 맛 자체는 진하진 않지만 그 좀 부드러운 맛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맵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백된장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백된장도 그 종류에 따라서 단맛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니까 오늘 제가 만든 그 레시피대로 하지 마시고 설탕하고 미림 양을 여러분들이 조절하면서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맛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예,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청양고추가 더 매울려나? 한국게 잘 모르겠네. 그것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매운맛도 여러분들이 더 맵게 드시고 싶으면은 좀 더 듬뿍 드시든지 해가지고. 아 이것도 굉장히 매워요. 근데 제가 딱 원하는 그 맛입니다. 맛 자체는 죽입니다 죽여. 아 이거 마지막에 한 입으로 해서. 야 그리고 김이 진짜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진짜 죽인다 이거. 일반적인 한국 그 참기름 발라진 거 말고 요렇게 그냥 김밥김 있잖아요 여기다 싸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방해가 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된장 맛으로. 자 마지막. 아 그 진한 된장 맛하고 그 미림하고 설탕의 그 깊은 맛. 그리고 그 된장 좀 짭조름한 그 맛. 아 아 맛있다. 요나시입니다 요나시. 서양배입니다 서양배. 오늘 매운 거 먹었으니까 디저트로 여기 아까 팔더라고요. 그리고 요 시기가 되면 또 이게 많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먹고 마무리 짓게요. 왜냐면 매운 거 먹기 때문에
디저트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우유가 있으면 좋은데. 아. 뭐야, 후르티. 야, 엄청 맛있다.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잘 먹습니다. 디저트까지 계속 먹어왔는데, 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밥에다가 예, 심플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